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차회 예고를 했습니다. 어떤 걸 보여드리기로 했죠? 네, 케이스 품질 비교표를 다시 짜오기로 했었죠. 한 반년 전쯤에 짜둔 게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표가 좀 투박하고 보기에도 불편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좀 더 세련되게 보기 편하시게 잘 짜봤습니다. 근데 우선 내용을 보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케이스는 단아와 인기순위 1위부터 50위까지 들어간 제품 중에서 제가 직접 골라온 제품들만 넣었습니다. 총 30개의 제품이 있어요. 가격 기준은 단아와 최저가고요. 무슨 기준으로 네 마음대로 골랐느냐 라고 물으실까봐 기준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위부터 50위 사이의 제품 혹은 인기순위에 없더라도 문의가 정말 많았던 제품, 약간 구형 제품이라도 정말 베스트셀러였던 제품을 골라서 30종을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면 아크릴 케이스는 의도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조건상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상에서 같은 펜을 사용하고 전면을 막고 혹은 전면을 메쉬를 했을 경우 2도에서 5도, 심하면은 그보다 더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전면 메쉬 위주로 제가 골랐습니다. 혹은 전면이 유리가 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쿨링이 되는 제품을 골랐어요. 세 번째, 직접 조립해본 결과 게이밍으로 매우 부적합하거나, 그러니까 온도가 높게 나온다는 거죠, 심각하게 마감 및 품질이 떨어진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제가 다나와에 나온 1위부터 50위까지는 진짜 몇 종류 빼곤 대부분 다 조립을 해봤더라고요. 그리고 좀 주관적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판매업에 있는 만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직접 대부분 케이스를 조립하고 느낌바를 포함하여 기준점을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감이 섞이지 않은 걸 보고 싶으시면요, 이 난이도, 조립 난이도와 총평가 정도를 무시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케이스 표 정리한 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지금 새벽 2시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려요. 이 표는 여러분이 마음껏 다운받을 수 있게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마음껏 파가셔도 되고요. 우선 표를 보시기 전에 앞서 이제 공랭 쿨러 높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쿨러를 쓰려고 했는데 어떤 케이스를 사야 되느냐 좀 보기 편하시게 자주 쓰는 공랭 쿨러들의 높이를 표기를 해뒀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픽 카드 길이 참고 자료도 올려뒀는데요. 2080Ti 기준이기 때문에 뭐 2070 슈퍼나 아니면 2060 슈퍼도 요거랑 흡사하거나 요거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종류의 제품이면요. 자, 품목에 대해서, 품목이 아니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메니는 품명이고요. 두 번째는 단아 현금가 기준 최저 가격입니다. 세 번째, 외형은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붙여두었어요. 단아와 제품 사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보드 호환 같은 경우에는 최대 호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큰 사이즈를 적어둔 거예요. 요 밑에 급들은 대부분 다 호환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는 상당히 주관적인데요. 제가 직접 조립해보고 느낌바를 별로 표시했습니다. 검은색 별은 한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흰색 별, 그러니까 속이 빈 별은 반 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세 개 반, 두 개 반, 두 개, 세 개 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쿨링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는 예상이라 적혀있지 않는 이상 요 기본 쿨러 있죠. 이 케이스 사용되는 기본 쿨러에 실제 풍량을 적어둔 겁니다. 43CFM, 뭐 63.3CFM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 적혀있는 뭐 중상, 하, 이거는 나의 주관적 견해입니다. 실제로 시스템을 꾸몄을 때 이 케이스는 어느 정도 느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펜 풍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믿어도 되겠지만 물론 구조에 따라서 이 기본 펜 풍량과 다르게 쿨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수치고요.
앞에 거는 제 주관적이란 거 보시면 될 거고요. 밑에 데시벨은 기본 팬에 소음을 적어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항목은 장착 그래픽카드 길이를 적어둔 거예요. 이 중에 몇몇 제품은 관로가 쳐져 있을 텐데 관로가 있는 거는 그거예요. 하드베이를 장착했을 때 최대 장착 가능한 그래픽카드 길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행 장착 쿨러 높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상단에 순행을 장착했을 때 몇 열까지 장착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1열만 되냐, 혹은 장착이 상단에는 불가능하냐, 또는 2열이 되고 280까지 되느냐, 아니면 2열이 가능하고 240만 가능하느냐, 이런 식으로 적어뒀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공랭 쿨러를 장착했을 때 타워형 있잖아요. 높이가 있는 제품들.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장착이 됐는지 표기를 해둔 겁니다. 여러분이 케이스를 고르기 상당히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순행 장착 시 튜닝램 간섭이 있나 없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상단에 라디에이터 장착하면은 사실 메인보드랑 상당히 근접해 있잖아요. 여기 램이 있을 경우 이게 닿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이제 튜닝램 간섭이라고 얘기하죠. 간섭이 있나 없나 일일이 표기를 해드렸고요. 일부 제품은 간섭이 있지만 높이가 높지 않은 튜닝램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 미리까지 가능한지 또 수치도 적어뒀어요. 거기에 밑에 확장성은 여러분이 뭐 3.5인치 하드디스크 혹은 2.5인치 SSD를 달 때 달 수 있는 장착 부위가 어느 정도 있느냐 표기를 한 건데 SSD와 하드디스크가 겸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겸용인 거 뒤에 하드디스크를 다 달게 됐을 때 SSD는 4개까지밖에 못 단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뒀어요. 이런 식으로 표기됐으면 5에 4면은 하드디스크 장착 부위 하나가 SSD랑 겸용이겠죠. 5에 3으로 되어 있으면 하드디스크 장착 부 3개 중에 2개가 겸용이라는 얘기겠죠. 최대로 장착할 수 있는 개수를 따지자면은 하드디스크가 최대로 장착됐을 때 SSD는 3개까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리고 강판 두께. 이 강판 두께는 사실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메인보드 장착부 아니면 측면 패널 3단 쿨러 장착부 아니면 하드디스크 장착부 보통 하드디스크 장착부가 좀 두꺼운 편입니다. 이게 일일이 하나씩 다 적기가 좀 어려워서요. 제가 평균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적어뒀습니다. 당연히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케이스가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소음이 날 확률이 좀 낮아지고요. 수치가 클수록 좋겠죠. 특이사항을 적어뒀는데 이 특이사항은 어떤 거냐면은 이 케이스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불편했던 특징 혹은 장점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적어뒀어요. 짧게. 마지막에 총평가는 제가 이거를 조립해보고 느꼈던 점 총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가격까지 다 포함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보다 좀 더 별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조금 주관적인 면이 있으니까 생각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좀 길게. 어때요? 이 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죠? 여러분이 이거를 전부 다 경험할 가능성이 솔직히 낮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제품 중에 에브가 제품 빼고는 다 조립을 한 번 이상 해본 겁니다. 이 에브가 제품 빼고는. 그래서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하나하나 가볍게 설명하고 이 표를 배포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에코, 앵코, 아수라, 풀, 아크릴. 요거 꽤나 인기가 많아요. 4만원대 이하에 화이트 케이스도 있고 블랙 방식도 있고 위에 CD롬도 장착이 가능하고 전면에 화이트 두 개, 뭐 후면에 또 펜 하나에서 기본 3펜 제공에다가 얘가 펜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저소음 모드나 아니면 펜이 아예 돌지 않게 멈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다 호환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그래픽카드 상당히 긴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단판 두께는 좀 얇은 편이라서 진동음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소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다가 조립하려고 딱 보면은 최대한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옆에 선정리 홀을 넓히지 않았더라고요. 대신 약간 오목한 우측 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CPU 선장님 홀 쪽이 위치가 아주 애매해서 선이 이렇게 삐져나오면은 이 여판이 잘안 닦여요. 조립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가격에 마감을 바랄 수는 없으나 CPU 홀 위치가 몹시 불편해서 조립할 때 꽤나 짜증이 나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은 뭐 펜컨까지 제공해 주니까 싼 맛에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케이스라고 평가를 내릴게요. 두 번째 거는 마이크로닉스 4라인데요. 이거는 3만 원도 채 하지 않습니다. 현금가 기준으로요. 근데 펜을 5개나 줘요. 전면 메쉬, 상단 메쉬가 다 적용이 돼 있고요. 측면에 뭐 작게 아크릴 창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선장님 홀이 이 아수라 케이스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옆에 오목하게 나와 있는 부분 빼고는 정말 좁아요. 몇 밀리 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리가 제대로 하기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강판이 조금 얇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소음도 다소 있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은 기본 펜 5개 제공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쿨링이 평균 수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싼 맛에 쓰는 케이스라는 거꼭 명심해 주세요. 마감을 바라지는 마세요. 마감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세 번째 케이스는 데이븐 케이스인데 크리스탈이라는 케이스예요. 이 제품은 이제 상단 파워 방식이에요. 여러분 싫어하죠? 상단 파워.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기를 조금이라도 그냥 도움되게 하려고 상단 파워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후면 펜이 하나가 있고 전면 펜이 두 개가 있는데요. 2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이 가격대 케이스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기본 펜 3개인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죠. 쿨링 성능은 주관적이긴 한데 뭐하 아니면 중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펜 성능이 그리 뛰어나지 않으니까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수냉쿨러 장착 같은 건 당연히 장착 부위 자체도 없어요. 선정리는 포기 수준입니다. 측면 선정리 홀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대충 구겨 박아요. 상단에 뭐 CD롬 들어가는 항목에 그쪽에 대충 구겨 박고 써야 됩니다. 저사양 게이밍 케이스의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이 뭐 적어도 1660이나 이런 게이밍 그래픽 카드 꽂아 쓰겠다. i5급에. 그러면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또 여기다 또 i7 넣고 막 20XX 시리즈 넣지 말고요. 그거 정도 넣을 만큼은 쿨링이 잘안 이루어집니다. 싼 맛에 쓰는 제품이에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2만 원 이하에서 유일한 3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안 케이스 미8. 이건 미7도 있고 미8도 있는데요. 뭐 차이는 120mm 쿨러 쓰느냐, 아니면 140mm 쿨러 쓰느냐, 약간 구조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웃기게도,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큰 보드까지 지원을 해줘요. EATX요. 조립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옆에 선장님 홀이 충분히 커요. 케이스 기본 펜 성능도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43CFM에 4개를 기본 지원을 해주고요. 근데 문제는 강판이 7만 원대 치고는 좀 두꺼운 편 아니에요. 특히 그 메인보드 장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튼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진동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리가 있는 부분이야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철판 부분이 약간 얇은 편이에요. 거기에서 불편하면 호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7만 원대 140mm RGB 펜 4개 들어있는 거는 아주 큰 장점이 되고요. 조립하기엔 편하니까 본인이 직접 조립할 때 입문용 케이스로 사용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닉스 T500. 이게 강화 유리 케이스인데 제가 강추하는 이유가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유리가 앞으로 브릿지 방식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중간에 쇠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한이 정도 폭이 돼요. 꽤 넓죠? 그러니까 이렇게 삥 둘러서 다그 정도 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흡기가 아주 원활합니다. 오픈 케이스랑 크게 다를 바 없을 정도 전면이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펜 자체도 지금 보시면 풍량이 미쳤거든요. 60이에요, 60. 이게 바운스 팩인지 진짜인지 저도 좀 의문이지만 어쨌든 제가 그 데시벨 메터기 갖다 대면 50데시벨 정도 나오고요. 좀 시끄러워요. 이 31데시벨 적혀있는데 물론 우리 환경 소음이 조금 높기 때문에 데시벨 미터기에서도 높게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저도 한 40대 중후반 정도 나올 거예요. 소음이 좀 심하고 충분한 풍량을 뿜어주는 팬들이 장착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본 팬은 4개 장착이고 조립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좀 특이하게 얇은 것과 두꺼운 곳에 그 강판 두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하드디스크 장착 부분을 많이 강화를 시켜놨어요.
진동음을 줄이기 위해서요. 전면유리 5만원 이하 때 케이스에서는 거의 최고봉이라 보고요. 요게 또 T500V라고 RGB를 지원하는 펜을 기본 동봉해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한 만 몇천원 더 비쌀 겁니다. 전면유리를 꼭 사야 된다는 분한테 추천드리는 케이스예요. 쿨링은 만족스러운 편이고 선정용 홀은 마이크로닉스 4라만큼 솔직히 좁은 편이라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세요. 본인이 직접 조립한다 그러면 추천하고 싶지가 않고요. 업체에 맡기실 때는 고르셔도 상관없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다만 다소 마감이 떨어진다는 점. 겉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뭐 도색 마감이나 아니면은 절곡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가격이 깡패죠. 자, 그 다음 케이스는 DLM21입니다. 이거 상당히 요새 추천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죠. 저랑 좀 친한 띵님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 사실 5만원짜리 이하 케이스치고는 정말 품질은 좋은 거 맞습니다. 옆면 유리가 도어형이에요.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전면 메쉬도 있고 거기에 라인도 살짝 들어가서 이뻐요. 이쁘고 도색이나 절곡 같은 것도 매우 잘 돼 있어서 진짜 마감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케이스예요. 이게 5만원짜리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큰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 펜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펜도 3개밖에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쓴다면은 고사양으로 꾸미기는 좀 애매해요. 여기에다가 막 3700X에 2070 슈퍼나 2080 넣으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진 마세요. 그럴 정도의 케이스는 아니고 적정한 수준은 뭐 i5나 아니면 3600 정도 공랭으로 짜시거나 아니면 위에 상단에 일체형 수냉 다시고요. 거기에 한 2060이나 아니면 1660 Ti 정도 사용하실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작다 보니까 간판 두께가 그냥 평균 수준이긴 한데 좀 튼실하게 느껴지긴 해요. 쿨링 아쉬운 것 빼고는 욕할 게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제가 자주 추천하는 쿨러 마스터 제품이에요. 이 쿨러 마스터 제품이 제가 자주 추천한 것 치고는 이제 기본 펜 풍량이 아주 부실하게 적혀있죠. 하지만 이 케이스가 아마 사보신 분은 아실텐데 전면에 메쉬가 상당히 가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쉬가 좀 두껍하게 돼 있어서 바람이 흐름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놈은 정말 모기장처럼 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바람이 들어오는 공간을 넓히려고 이렇게 쭉 하고 옆으로 이렇게까지 퍼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둥글게 한면으로 돼 있으면은 바람 들어가는 구멍이 생각보다 적어질 수가 있는데 최대한 흡입하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휘어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본 펜 풍량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쿨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플라스틱 재질 부분이나 아니면 강판의 마감이 그 도색의 마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서 이 가격대 케이스치고는 조금 고급져 보이기도 합니다. 전면 펜 3개는 12V RGB 메인보드랑 연동도 되고요. 조금만 더 풍량이 좋았으면 완전 베스트 케이스가 될 수가 있었는데 외형적으로도 취향이 안 맞다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거 실제로 보면 좀 더 이쁜데 사진 찍은 게 좀 안티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사셔도 크게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향에만 맞으시다면요. 역시 케이스는 외향이 중요하기도 하죠. 그 다음은 리안니 511 다이나믹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0만원 중반대로 꽤나 비싼 펜에 속해요. 메인보드는 EATX까지 커버가 되고요. 기본 펜이 전혀 없는 게 특징입니다. 펜 좋은 거 받고 쓰라는 얘기예요. 평균 간판 두께가 상당해서 품질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리안니 케이스는 전부 다 도색이나 아니면은 강판 절곡의 수준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그래서 뭘 할 게 없습니다.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케이스 이쁘게 꾸미려면은 기본적으로 펜을 6개나 9개 정도 더 사야 돼요. 그것도 뭐 LL120이나 MF120 같은 고가의 펜으로 꾸며야 소음이 크지 않고 쿨링이 충분하고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15만원이면 살만하네 라고 생각했다가 케이스 펜 가격으로 30만원, 40만원 부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체형 수냉 제품 있죠? 그걸 짜기에 참 적합한 제품이에요. 한번 좀 이쁘게 화려하게 꾸미고 싶으시다는 분은
고려해봐도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금 깨지는 것만 각오를 하시면요. 자, 이것도 넘어가고 브라보텍 S830 설명해 드릴게요. 이 S830 제가 자주 추천하죠. EATX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EATX 제품을 꽂으면은 선정리 홀이 다소 가립니다. 그래서 이쪽 선정리 홀 말고 한 칸 더 앞에 걸 써야 돼요. 뭐 그거는 이제 철판 떼고 쓰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기본 펜이 그래도 나는 괜찮은 40.6CFM, 그다음 RGB 색깔 변경 같은 거나 끄는 건안 돼요. RGB를 지원하는 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순행을 달때참 좋아요. 3열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예외 같은 경우는 L240 V2 같은 경우는 앞뒤가 넓어가지고 제대로 장착이 안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바이스키 360이라든지 아니면 X7이라든지 CLC 360 이런 건잘 장착이 돼요. 그러다가 그거 장착하고 난 뒤에도 상단에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메인보드까지 이게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다? 튜닝 메모리 쓰기에 적합하다. 왜 추천하는지 알겠죠? 제가 L240을 자주 추천을 하는데, 그러니까 2열 라디 일체형 순행요, 이런 거 꽂기에 참 적합한 케이스입니다. 아쉬운 거는 그 요거 위에 850이 있잖아요. 850 시리즈에 비해서 다소 강판이 얇습니다. 특히 요 우측에 있는 넓은 철판 있잖아요. 옆에 있는 거. 그 철판이 너무 헐렁헐렁 돼서 불만을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배송받았을 때도 그게 좀 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스크래치가 가 있거나 그 틈이 잘안 맞거나 좀 견고한 느낌은 없습니다. 이 가격대에 견고한 것까지 원하는 건좀 무리인가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철판을 한0.1 정도만 더 두껍게 해줬어도 좀더 칭찬해 줄 만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자, 요거까지 설명하고 S700으로 넘어가죠. 이 S700은 최근에 제가 한 5만원대 케이스에서 정말 밀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얘네 기모 펜 제거 6개예요. 특히 후면 펜이 48CFM이에요. 물론 상단 펜은 35CFM으로 좀 다소 낮은 쿨링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기본 펜 6개 제공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다가 전면에 이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LED가 들어오는데 요거 끄는 것도 가능해요. 꼭꼭꼭 눌러서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ED가 좀 보기 싫으면은 끄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색깔로 변경도 되고요. 기본 펜 6개 제공에 나름 뭐 마감이나 퀄리티 같은 경우도 쏘쏘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공랭으로 꾸밀 때 순행을 꾸민다면 굳이 이 케이스 살 필요 없어요. 상단에 쿨러 없고 좀더 품질 좋은 거 사면 됩니다. 얘는 상단에 쿨러까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공랭으로 꾸미실 때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외형적으로도 화이트로 꾸미면 상당히 이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슈트마스터 322S 인테이크 케이스인데요. 이거 가격대가 조금 나가요. 화이트는 8만원, 블랙은 75,000원입니다. 이 지금 관란에 있는 건 전부 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드는 표준 ATX, 기본 펜은 풍량이 뭐 좋은 편은 아니죠. 그냥 한 중간 아니면 약간 떨어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기본 펜 전면 3개, 후면 1개 제공해주고요. 전면 완벽한 풀메시입니다. 위에서부터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쿨링이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이쁘니까 요새 이거 조립해달라는 분들이 좀 많긴 한데, 아쉬운 게 얘도 이 가격대 치고는 옆에 선정리 홀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CPU에 그 쿨러 있죠. 공랭 쿨러. 타워형 쿨러에 호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푹 있잖아요. 메인보드 장착 부분이 이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선정리 홀이 좀 좁은 편이에요. 조립하기에는 불편하다. 그 말이겠죠. 상단에 2열 순행이 장착이 가능하나 튜닝 메모리 사용 시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LED 펜 컨트롤은 안 되는데 LED 컨트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색상 변경이 가능하다. 그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조립하고 나면 좀 이쁜 편이긴 한데, 저한테 주문을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립하기 불편해. 농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슈트마스터 레베카 미니 강화유리 케이스 한번 보죠. 요거 아시죠? 풀사이즈 제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레베카 미니지만 일반 레베카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레베카는 인테이커 케이스에 밀려서 생각보다 주문이 잘 안 들어오는 편이에요. 근데 레베카 미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요 하단에 파워 가림막 있잖아요. 이 파워 가림막이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서 흡기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이런 미니 케이스 같은 케이스에 꽂으시면은 특정 그래픽 카드는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됩니다. 두께가 두껍다. 그럼 하단에 막 1cm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럼 흡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평균 온도가 5도에서 7도 정도 올라가는데 이 제품은 바닥에 파워 가림막이 없는 수준이에요. 벌집 모양의 홀이 뚫렸는데 이게 너무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냥 숭숭숭숭 바람 빨아당기는데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크 플래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60이나 2070S 같은 거 꽂으면은 분명히 흡기가 부족해서 그래픽카드 온도가 꽤나 높게 나오는데 이 케이스는 그래픽카드 온도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작은 케이스에 조금 고사양 그래픽카드 꽂으신다는 분, 이 레베카 미니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기본 펜이 다소 풍량이 낮고요. 그로 인해 CPU 온도가 그리 낮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픽카드 온도는 분명히 낮아지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꾸미고 나면 좀 이쁜 것도 있으니까 화이트로 꾸밀 때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니 화이트로 꾸밀 때요.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프랙탈 디자인 메시파이 S2입니다. 이거 블랙 버전도 있고요. 옆에 강화 유리가 아닌 솔리드 버전도 있어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하드베이 3개를 지원해주고요. SSD 장착 부분도 뭐 별도로 3개인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넉넉한 나름 베일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돼요. 평균 간판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이 가열대가 있잖아요. 20만원짜리니까 당연히 간판 두께가 얇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마감도 뭐 나무랄 데가 없고요. 화이트 도색 충분히 두껍게 돼 있고 뭐 벗겨지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고품질의 케이스라는 거죠. 오래 쓰겠다면 한 번쯤 고민해봐도 괜찮지만 가격대가 역시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고의 장점은 상단 3열 순행을 장착하고도 튜닝 멤버를 꽂았을 때 전혀 간섭도 없고요. 기본 펜 성능이 꽤나 뛰어난 140mm 펜 두 개를 전면에 제공해줍니다. 심지어 소음도 별로 높은 편이 아니에요. 623.8CFM이면 대단한 거죠. 후면에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상단에 순행 컬러만 딱 꽂고 쓰면은 밸런스가 생각보다 잘 맞는 편이라서 이 케이스 한 번쯤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이제 브라보텍 디파이 B45입니다. 45, 40도 있어요. 40에 비해서 45가 훨씬 제품의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마감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심각해요. B40은 좀 싼 마이 티가 나는데 B45는 좀 괜찮게 느껴져요. 근데다 상단도 원래 그 40 같은 경우는 아크릴로 되어 있거든요. 스크래치가 잘 나는 그거보다는 좀 더 고급져 보이는 메쉬로 되어 있어요. 전면 팬이 없으면 쿨링이 노답수질이라는 건 어차피 40이나 45나 똑같고요. 200mm 펜을 달게 돼 있는데 이게 두께 제약이 있어가지고 뭐 쿨러텍 거 좀 마음에 안 드는 제품밖에 장착이 안 될 거예요. 나사 홀도 잘 안 맞고요. 물론 뭐 본드지라가 어떻게 꽂아 쓰시는 분도 있긴 한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다 평균 간판 두께도 두껍지 않아서 가격에 비하면 좀 아쉬운 케이스예요. 하지만 조립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저기 사무용도로 짜면은 온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후면팬 하나만으로 커버가 되니까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이쁘니까 사무용, 선물용 케이스로 사용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브라보텍 X8 850 타이탄 글래스예요. 가격대가 7만원 중반에 다다르는 만큼 품질은 상당히 괜찮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ATX, 아까 S830하고 상당히 흡사하긴 한데 기본 펜도 똑같은 걸 쓰고요. 똑같이 4펜이 기본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단의 공간이 낮아졌어요. 대신 강판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졌고요. 약간 좀 키가 작아진 대신 이제 어깨뽕 쫓는 거죠. 근육 증가 좀 튼튼한 느낌은 있는데 문제는 2열 순행 같은 거 달 때 이 낮아진 높이 때문에 램에 간섭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 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3핀하고 이제 4핀 몰렉스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메인보드 꽂아서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냥 몰렉스에 꽂아서 편안하게 선정리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제품의 품질 자체는 충분히 뛰어나고 마감이나 쿨링이나 뭐 나무랄 거 하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신다고 하실 땐 제가 보통은 반대하지 않고 사세요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별도 많이 줬어요. 4개. 그 다음에 이제 NGXT H510입니다. 아니 HI 시리즈라든지 500 시리즈라든지 400 시리즈라든지 700 시리즈라든지 내가 보기엔 전부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가격대는 일단 좀 비싸요. 기본 펜, LED 펜 전면에 140mm짜리 두 개나 지원해주는데요. 이거 풍량도 좋더라고요. 뭐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후면은 이제 120mm 두 개를 주고요. 상단 후면 하나, 상단 하나. 근데 이 케이스 조립해보시면은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전면에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냐? 아무 찾아도 바람 구멍이 없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 우측면에 보면은 약간 구멍이 뚫려있는 에어홀이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쿨링 자체가 노답이에요. 진짜 노답입니다. 3만원짜리 케이스한테 비교해도 져요. 저 펜이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쿨링이 안 돼요. 구조 때문에. 깔끔하고 이뻐서 선택하신 분들이 꽤나 많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립해보니 고개를 진짜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기쿨이 아무리 좋아도 그 구조가 노답이면 쿨링이 답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표본 같은 케이스예요. 이거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아니면 사양을 낮게 짤 때나 사세요. 꼭 저런 거 골라놓고 CPU는 i7 넣으려고 그러고 뭐 그래픽카드 2080 넣으려고 그러는데 답도 없게 온도 올라갑니다. 진짜 비추천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 물론 사양이 i5급에 뭐 2060 이런 거 쓰신다고 하면 저것도 괜찮아요. 자 쿨러마스터 H500 RGB 케이스. 이거 제가 또 자주 추천하는 케이스죠. 전면 아크릴도 있고 메쉬도 있고 메쉬가 기본 장착입니다. 근데다가 200mm 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펜의 풍량이 어마어마합니다. 90CFM이에요. 확실히 풍량이 세게 느껴집니다. 뭐 온도가 낮은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조립하면서 손 옆판 열어서 손 갖다 대면 장난 아니에요. 바람이 확실히 뭐 선풍기급은 아니지만 세게 밀려오는 게 느껴집니다. 충분한 야각을 형성해서 안에 공랭으로 구성해도 괜찮고 위에 240mm짜리 순행을 달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240mm짜리 순행을 달 경우 메모리 간섭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쓸 거면은 제가 뭐 가끔 얘기하는 바이퍼 메모리 있죠. 높이가 좀 낮은 거 45mm 이하인 애들 아니면 45mm쯤 된 애들 사용해 주시면 또 있죠. 팅그룹 티포스 같은 거 그런 거 써주시면은 그래도 커버가 됩니다. 티포스 델타였나? 옆면에 살짝 이렇게 낮게 내려가 있네. 그런 애들은 이제 튜닝 메모리를 쓰더라도 간섭이 없어요. 근데 그 외에 좀 높은 애들은 못 써요. 여러분 좋아하는 G스킬 같은 거, 트라이던트 같은 거 못 씁니다. 탱균 강판 두께도 0.7에서 0.8T 정도로 꽤나 두꺼운 펜에 속하고요. 전면 펜은 LED가 연동이 됩니다. 12V 메인보드라. 괜찮죠? 근데다가 메인보드에 그 3핀, 4핀 있잖아요. 거기 꽂아 쓰시면은 속도 조절도 가능해요. 전면 펜. 후면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후면은 RGB 연동이 안되는 평범한 펜입니다.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마감 쿨링 외형 가격 모든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별을 5개나 줬어요. 자 그다음 안텍 토크 케이스. 제가 이거 토크 화이트는 리뷰 품목으로 받았고요. 블랙은 제 돈으로 샀거든요. 블랙 앤 레드는요. 이거 토크 케이스가 오픈 케이스예요. 상당히 이쁘죠. 요새 이런 형태의 케이스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토크가 좀 일찍 나온 편이에요. 앞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수그린 듯한 스타일. 딱 뭐가 느끼잖아요. 저는 마이 머리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군 또 건담 머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호환성은 정말 좋은 편이에요. 메인보드 호환성이나 파워 호환성, 심지어 쿨러 호환성까지 다 좋습니다. 전면이나 상단이나 둘 다 360까지 다 달려요. 쿨링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픈이라서 나쁠 수가 없고요. 기본 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비싼데 추가금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단점을 얘기하자면 가격이 단점. 두 번째는 하드베이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큰 단점이긴 하죠. 물론 저는 엔더트 SSD 다 꽂아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긴 합니다. 간판 두께는 평균 1T 이상입니다. 1T, 1.5T쯤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두꺼워요. 그리고 전부 다 알루미늄이고 CNC 가공이 돼 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게. 그러니까 마감이 진짜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지만 역시나 가격이 정상이 아니죠. 화이트가 궁금하시면 가끔 제 생방에 오시면 제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고사양으로 꾸미실 분들 한 번쯤 고민해봐도 괜찮으나 선 정리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반대편도 유리라서 선이 다 보이거든요. 선을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야 이쁜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은 브라보 스텔스 EX270이에요. 이거 솔직히 왜 넣었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EX270 나온지 좀 되는 케이스죠. 한 4, 5년 됐어요. 한때는 좀 유행하긴 했는데 요새는 잘 추천 안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얘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일단 3단 360 장착이 가능하고 튜닝 메모리 꽂아도 되고 그다음 EATX까지 지원하고 메인보드 심지어 파워 길이에 대한 제약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드를 베일을 기본 4개 제공하고 이제 추가로 살 수 있어서 8개까지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치고 또 그래픽 카드 호환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325라서 지금 나온 그래픽 카드 중에서 가장 긴 놈 빼고는 다 들어간다 보면 돼요. 조텍 것만 안 들어가나 그럴까요? 조텍 게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제가 자주 추천하는 FTW3라든지 이런 거는 쓰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호프 같은 거. 그러다가 CPU 공랭 쿨러도 호환성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결국은 너무 옛날 거라서 디자인적으로 보기 싫다. 그리고 얘가 먼지 필터가 그 손 방식이라서 그거 털어내기 좀 어렵다. 그 정도 빼고는 큰 단점이 없는 케이스예요. 못생김을 감수하고 저렴한 가격에 호환성 좋은 케이스를 원하신다면 이 케이스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크로닉스 Z300인데요. 얘 요렇게 라인 싹 들어가 있죠. 요 라인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색깔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마이크로닉스 글씨가 붙어있잖아요. 그 파워 가림막 쪽에. 얘도 색깔이 변경이 돼요. 위에 버튼 꼭꼭꼭 누르면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 펜에 LED를 끄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펜은 화이트 고정이에요. 또 기본 풍량은 그냥 정량이고요. 기본 펜 3개, 전면에 2개, 후면에 하나, 셋 다 화이트 펜으로 주고요. 그래픽카 장착 길이도 충분히 넓고 상단에 3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2열짜리 뭐 쿨러 같은 거 달아 쓰시면 밸런스가 정말 잘 맞는 케이스예요. 위에 CD롬을 달 수 있게 되는데 CD롬 쪽은 또 도깨로 덮여있어요. 이 도깨 오픈하시면은 LED 색상 변경하는 것도 이 안에 버튼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화이트 색상을 꾸며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한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가격대다 보니까 마감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그런 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강판도 약간 얄부리한 느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브라보텍 트레저 X9예요. 브라보텍 케이스가 정말 많다고 느껴지네요. 이거 이안니 511 그 짝퉁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반대편에 그 파워가 붙고요. 케이블 선정량 공간이 정말 많고 하단 흡기에 상단 배기, 측면 배기 혹은 측면 흡기, 하단 흡기, 상단 배기 정도로 꾸밀 수가 있어요. 어느 쪽 꾸미든 온도는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1, 2 정도 차이 날 수 있는데 사용하시는 유저의 말로는 하단이나 측면을 흡기로 하고 상단을 배기로 했을 때 CPU 온도가 좀 낮게 나온다고 하네요. 저도 직접 조립은 해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기본 펜이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불량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하단의 기본 펜을 딴 걸로 교체할 경우 블레이드가 닿아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펜을 꽂는 부분에 나사 홀 있죠. 요걸 약간 위로만 볼록 튀어나오게 해주면은 펜 블레이드가 바닥에 닿을 일이 없는데 요 구조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파워 쪽에 흡기 홀이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전부 다 개선이 되었고요. 가격이 68,000원이잖아요. 리안니 제품에 비교하면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도. 강판은 직접 측정했을 때는 좀 두껍게 나오는 편인데 이 케이스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거의 일직선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살짝 눌러도 흔들흔들거리는 헐렁이는 느낌이 있긴 해요. 어쨌든 강판 두께가 얇은 편은 아닙니다. 에어월 단점 개선도 다 했으니까 싼 맛에 이쁘게 한번 꾸며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그럼 요 제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기본 펜 아마 따로 팔 텐데 그거 6개 더 사서 갖다 박으면은 이쁘긴 이뻐요. 9개. 근데 소음은 좀 있어요. 자, 에코 760 슈트마스터 어트랙션 강화 유리.
요 케이스는 10만원 정도 합니다. 꽤나 비싸죠. 에코 제품 치고는. 전면에 200ml 펜 두 개가 들어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쿨러마스터 H500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는 H500이 훨씬 큽니다. 특히 앞뒤로 좀 좁아요, 얘는. 근데 좌우로는 H500만큼 넓기 때문에 일단 보시다시피 공랭 쿨러 호환성이 정말 좋아요. 상단에 240ml 달 수 있긴 한데 일부 랭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단에 추가 쿨러를 다시고요. 공랭 쿨러 다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추가 쿨러를 안 달더라도 공랭 쿨러 달고 짜서 보면은 꽤나 이쁜 편이에요. 특히 전면 펜이 쿨러 마스터 펜보다는 좀 더 이쁜 편이에요. 풍량은 다소 떨어지지만 그리고 에코 케이스 치고는 이상하게 마감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에코도 10만원쯤 되니까 마감이 괜찮네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펜균 간판 두께도 꽤나 두꺼운 편이라서 좀 튼튼한 느낌도 있고요. LED 컨트롤러가 붙어있기 때문에 색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끄는 모드도 있었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너무 빨리 눌러서요. 그거는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겠네요. 여튼 가성비 에코에서는 좀 벗어나는 케이스지만 가격이 올라간 만큼 확실하게 품질이 좋아진 에코 케이스 중에 하나다. 10만원 이하로 좀 이쁜 200ml 소음이 좀 낮고 풍량이 좋은 케이스 찬다면 요거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마 시스템 L560이에요 이거 물어보신 분도 정말 많은데 얘가 기본 펜 6개인데다가 6개 다 RGB 펜이고요. 기본 펜 풍량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40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떤가요? 물어보신 분들 많습니다. 가격도 6만원밖에 하지 않아요. 기본 펜 가격만 생각해도 얘 6만원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 펜은 색상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몰렉스 4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 조절도 안 됩니다. 근데 풍량이 좋은 거 맞아요. 소음도 좀 심하더라고요. 풍량은 충분히 내가 느껴질 만큼 좋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문제는 소음 문제인데 이 소음이 이상하게 이거보다 풍량이 더 높은 T500보다도 조금 더 시끄러운 느낌입니다. 펜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펜을 많이 넣다 보니까 단가 절감한다고 펜균 간판 두께를 줄여서 그런가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다소 소음이 있다는 거. 그 소음을 감수하실 수 있으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시원한 게임 시스템 꾸미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면에 색깔이 일직선 살짝 들어가는 저거 부분 뭐라 그러죠? 저 부분이 상당히 좀 멋져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가네요. 프랙탈 디자인 메시파이 C타입 솔리드입니다. 가격은 10만원에 채 하지 않아요. 이거 상당히 짤딱막합니다. 작고 앞뒤로도 좁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전면에 하드베이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불구하고요. 하지만 이거 폭은 조금 넓은 편이라서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좋아하는 농협 쿨러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2열 순행 장착도 뭐 힘들지 않게 가능하고요. 펜균 두께가 0.7T지만 케이스가 작다 보니까 더 튼실하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옆면이 유리 타입도 있고 이런 솔리드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LED가 싫으신 분들은 솔리드 타입으로 그냥 가려버리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속을 좀 이쁘게 튜닝을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 이 솔리드 말고 그 유리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될 거예요.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미들타워 치고는 상당히 미니멀하니까 상단 라디 장착해서 한번 이쁘게 게이밍 머신 꾸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랭도 괜찮고요. 근데 기본 펜 두 개밖에 없어요. 펜 한 두 개 정도는 더 추가해 주는 게 좋아요. 전면에는 한 개 추가하고 상단에 순행을 받거나 아니면 공랭 넣을 거면은 그 배기 펜 두 개에 전면 펜 하나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또 LED 없고 조용하고 영화 감성용 쓸만한 케이스 없나요? 하면은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L900이랑 P101입니다. 일단 무게는 P101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제가 플라스틱 부분을 좀 많이 썼는지 아니면 간판이 얇은지 좀 더 가벼운 느낌이고요. 대신 흡음재는 이 둘 다 똑같이 상, 뭐 좌측, 전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 아니면 네 군데 이렇게 발려있거든요. 꽤나 소음을 잘 막아줍니다. 간판 두께와 상관없이. 전면 펜이 얘는 4개고 얘는 3개인데 전면 펜이 둘 다 적혀있는 스펙에 비해서는 뭐 그리 좋은 느낌이 없어요. 후면 펜도 마찬가지고요. 쿨링이 잘 된다는 느낌 없습니다. 이게 구조상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다 막혀서 그런가. 사실 쿨링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둘 다 탈착이 가능, 탈착이 아니라 전면 도어를 열 수가 있습니다. 사일런트도 열리고 L900도 열리는데 사일런트는 상단에는 그냥 막혀있는데 L900은 상단 커버도 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900을 원하시면은 쿨링이 괜찮은 제품으로 변신도 가능하다는 거. 이 사일런트 같은 경우에는 전면만 열면은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조금 애매하죠. 상단까지 열리는 L900에 비해서는 그 부분은 약간 아쉽다. 다만 P101은 하드베이가 8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녀들의 보관소를 한 8개 박아 넣을 수 있고 넉넉하잖아요. 넉넉한 용량을 통해서 많은 야구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조크고요. 그리고 L900 같은 경우에는 하드베이가 넉넉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음이나 고성능이나 변신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LED를 볼 수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LED를 싫어하신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이엔드급 정도로 넘어왔네요. 쿨러 마스터 H500인데요. 얘는 H500, H500P, H500M 세 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H500P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유리인 제품도 있고 메쉬인 제품인데 꼭 메쉬인 제품을 사세요. 이 메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이트에서도 극찬을 받은 상당히 쿨링이 좋은 케이스예요. 안에 공랭을 짜든 수냉을 짜든 어느 쪽이든 쿨링이 괜찮은 케이스고요. 기본 펜은 H500에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썼다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연동이 되겠죠. LED 연동도 되고요. 상단에 이거 차이가 있어요. 아까 H500은 2열까지밖에 안 됐는데 H500P는 3열까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샌드위치도 하려고 하면 가능해요. 메모리 간섭도 없고요. 근데 위에 부분이 막혀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크릴로 막혀있지만 측면에 에어홀이 상당히 크게 뚫려있어서 문제될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조립 난이도는 약간 있는 편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후면에 보면은 이거 선정리를 가리는 가이드 덮개를 두 개를 주는데요. 이게 선정리하는데 오히려 불편해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옆에 건 이제 펜텍 P600X 이것도 물어보신 분들 많죠. 좋은 케이스 맞습니다. 쿨링도 좋고요. 전면에 덮개 열면은 쿨링이 좋을 거고 닫으면은 저소음 컨셉으로 쓸 수도 있고요. 상단도 마찬가지로 덮개가 있어요. 둘 다 뭐 탈착이 가능하니까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되고 엄청나게 무거운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 간판 두께가 대부분 케이스에 비해서 0.1, 0.2T 이상 두꺼워요. 그게 무게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소음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여 튼튼해지기도 하고요. 전면 탈착형 저거를 붙이고 써도 쿨링에 크게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빼고 쓰는 게 고성능 시스템 짜기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외형적으로 좀 못생기지긴 하는데 어쨌든 얘 정도면 이제 H500하고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품질, 마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자주 품절이 돼서 이상하게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자, 그 옆에는 ITX 케이스인데요. 여러분이 ITX 케이스 하도 추천해달라고 해서 하나 억지로 넣었습니다. 에브가 제품인데 요거 기본적으로 파워가 포함이 됐어요. 골드급 500W 파워 한 490 정도 12V 출력을 해주는 거니까 어지간한 시스템 짜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9400F 플러스 1660Ti 이런 거 집어넣어도 충분히 돌아갈 정도의 출력량이죠. 다만 케이스 특징상 하단 흡기에 상단 배기로 되는데 상단에 펜 두 개가 있거든요. 요게 조금 아쉬운 면이 일반적인 그래픽카드 넣으면 내부 온도가 좀 높게 나와요. 그래서 블로어 펜 있죠.
빨아당겨서 뒤로 뿜어내주는 방식의 그래픽카드 장착하면은 좀더 원활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행 장착하기는 힘들고요. 측면에 그 타워형 공랭 쿨러 달기에도 높이가 제약이 좀 커요. 이게 폭이 넓어 보이지만 사실 케이스가 작아서 넓어 보이는 거지 140mm까지밖에 안 돼서 달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쿨러 마스터 제품 중에 높이 엄청 낮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정도만 달만 해요. 그래서 너무 고사양으로 꾸미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작고 아담한 시스템 꾸미기에는 괜찮은 케이스예요. 마감도 좋고 퀄리티도 괜찮은 편인데 강력 추천하기 좀 어렵고 ITX를 꼭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쿨링이 좋은 ITX 케이스도 몇 종류 있지만 걔네들은 고개를 쩔려쩔려 흔들어야 되는 게 사이즈가 이미 ITX 사이즈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쿨러 마스터의 코스모스 케이스입니다. 코스모스 좀 들어보셨을까요? 아주 고사양 케이스라고. 저거는 이제 사실 커스텀 순행하기에 좀더 괜찮은 케이스로 보이는데 그냥 일체형 순행 받고 써도 괜찮아요.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지금까지 받는 케이스 중에서 가장 크다 보면 됩니다. 이 30여종 중에서 저만한 놈 없어요. 제가 위로 옆으로도 한 50cm 가까이 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커요.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무거운데 이게 양쪽이 다 도어 방식에서 이렇게 눌러서 쭉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부품은 뭐, 빼내거나 이런 게 너무 편하고요. 그때다가 먼지 청소하는 것도 당연히 그냥 도어 방식이니까 풀거 없이 열어서 하기도 편하겠죠. 마감은 진짜 좀 고급 스포츠카에 앉았을 때 그때 보는 느낌처럼 마감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가격을 한번 보세요. 63만원인데 마감이 나쁘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간판 두께도 평균 1T 이상일 겁니다. 헐렁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가격도 미쳤고 퀄도 미쳤다 정도로 평가드릴게요. 딱한번 주문 들어온 적이 있어서 조립해봤는데 조립하기에는 솔직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크니까 그것도 조립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선전님 홀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커서 너무 무거워서 진짜 끝판왕이고요. 나머지 케이스는 전부 꼬꼬무와 수준을 만든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30종류 30여종의 케이스를 하나하나 제 생각을 첨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설명한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셔도 상관없고 이 표를 보면서 본인이 직접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50분 가까이 떠들었는데요. 슬슬 졸리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표 하나 받아가실 거면은 표 가져가는 비용은 구독과 좋아요로 농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아마 편집도 대충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내용이 길다 보니까 편집하기 어렵네요. 자막도 대충 인사글만 달고 올릴래요. 뭐라 그랬죠 제가? 본체는 표입니다. 제 설명이 아니에요. 제 설명은 심심할 때 그냥 틀어놓은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날 고생이 많으셨고요. 내일이 아니지. 다음번에 좀더 도움이 되는 표로 만나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 빠이빠이!